또 울어봐도 못 도실 해도 다시 못 올 어머니
저희의 애달픈 마음이 잘 전달되셨나요? 아, 저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약간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아, 공연 끝나면 안부 전화 한 통 드리세요. 네, 그래야 되겠어요. 네. 다음으로 이어 들으실 곡은 광주 출신 국창 임방울 선생님의 더늠 쑥대머리와 노정 송광은 선생의 시 찬란한 소리 예술의 혼이어 시구에 멜로디를 입히고 쑥대머리와 추억을 메시업한 창작곡입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는 서아시아와 중동지역 음악 음계를 사용해 흔히 알고 계시는 경기민요 태평가를 재해석해보았습니다. 네, 혹시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 곡 맞나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쇼팽 낭만파 작곡가인 쇼팽의 혁명을 넣고 군악과 무령지곡을 메쉬업했는데요. 한번 들으면 자꾸 생각나는 중독성 있는 곡이에요. 프로젝트 앙상블 연 스타일의 재해석한 21세기 태평가까지 들어볼게요. 장을 그립니다. 천상의 소리를 그립니다. 찬란한 소리 예술 혼이여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등불 밝히소서. 민족 청기 깨우소서. 아무랬던 일제 치함
짜증을 내.
저희 무대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통이라는 상자 안에 새로운 창작이라는 자루를 담은 국악밴드 상자루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자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